어서 오세요. 프리티 우먼입니다.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막 여기 있어가지고서 지금 친구 이 아이 엘사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엘사가 막 여기가 다 여름에 고생을 했는지 부러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언제 심었냐면 작년 10월 5일 날 심었거든요. 작년 22년 10월 5일 날 심었는데 얘를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이상해. 많이 이상해. 그래서 얘가 도대체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제가 데리고 오는데요. 여기 지금 12도예요. 캠핑장입니다. 하우스 온도가 12도인데 딱 좋아요. 지금 앉아있긴 딱 좋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춥지? 야, 작년에 식지 않았는데 여름에 이 엘사가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저희 미소토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이고, 요게 뒤에 공방분 화분이었는데 그때 들어올 때만 해도 그때가 언제야? 아유, 이게 흙은 보슬보슬하니 흙에는 이상 없어요. 좋아요. 흙도 좋고 지금 다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색깔도 괜찮아요. 그렇게 막 흙에 어디가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닌데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뿌리 좀 먼저 긁어볼게요. 자, 여기서 혹시 죽어가는 게 있는지 그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 또 옮아가더라고요. 균이 옮아가듯이. 얘도 아마 중대품 쪽에 속하는 그런 사이즈를 제가 식재했을 거예요. 작년 10월이면. 요거를 좀 잘라줘야 되겠네. 가감이 얼굴 하나 커지는 걸 위해서 여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뭐 요 아이는 어디 밭에다 꽂아주면 되니까. 저 밭에는 별의별 거 다 꽂아놨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막 창밭 보셨죠? 제가 막 이것저것 다 꽂아놨어요. 이런 데서도 막 흘러는 애, 잘라지는 애. 그럼 나중에 뭘 꺼보는지도 몰라갖고 이름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묵어지다 보면 막 다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거야 이제 묻어놓고. 아우, 이걸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일단 뿌리를 싹 긁어내 볼게요. 한번 뿌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흙도 이상 없고요. 깍지도 안 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듯이 떼어내세요. 얘 분리됐네. 미 또 너무 세게 잡아대네. 그래 어차피 모양새도 안 예쁜데 분리되라. 자 이렇게 보면 뭐 깍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폴라이트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일 날 만큼 무거진 뿌리도 아닌데. 요 정도는 묶기는 했는데요. 엘사가 요 정도는 묶은 거는 한데. 자, 일단 요건 폴라이트고요. 요 밑에 이상한 뿔 있나? 요것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살 이렇게 벗기니까 뽀얀 살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이상 없고. 그냥 결론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직광 햇빛에서 아마 얘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엘사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빨간 엘사가 있고, 얼음공주 엘사가 있고, 그래요. 얘는 빨간색 엘사. 얼음공주 엘사가 있죠. 아이시 그린 닮은 애 하얀 애. 얘는 그냥 빨간색. 나는 그냥 엘사. 우리가 흔히 그냥 엘사 그러죠. 그 양진이나 그런 애들 닮았잖아요. 아 예쁘다. 아니 예쁜데 왜. 어머 이 화분이 이제 크겠다. 큰일 났네. 저 화분이 그냥 심어야 되는데. 디공방분 쪽에서 가준 건데. 그러니까 여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떼어놓은 자국도 있잖아요. 보니까. 아, 진짜 나는 하엽, 너무 하엽 정리를 못해. 세상 못하는 게 하엽이야. 그 물이라도 열심히 줘야 되는데. 자, 하엽이 지는 게 싫으시면요. 아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면서 하엽 안 지게 물이라도 많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추우니까 안 되고. 또 물 많이 주랬다고 우리 고객님들도 물. 안 돼요. 근데 쭈글쭈글하게 할 때 물 주는 게 답이에요. 겨울에는 진짜 쭈글쭈글할 때 물 주시는 게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요즘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연말이니까 막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내가 올해 뭐 하고 살았나 잘하고 살았나 막전 그러고 있습니다. 나뭐 했지? 막 그러면서요. 그 우리 연말 되면 성적표 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고객님들.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연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땐또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요. 손님들은 많아. 그러니까 아는 고객님들은 많아. 근데 내 친구가 그냥 고객님들이야 보면은. 요즘은 그냥 쓰담쓰담하면서 나한테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문자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막 그러세요. 연말이니까. 자, 여보세요. 예쁘잖아요. 예쁜데 이상 없어요. 자, 너 떨어지네. 너 한번 보자. 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그 여기 요거 보면 하나가 요게 아팠던 것 같아요. 아유, 새꾸는 또 많이 달고 있네. 그러니까 하엽 정리 잘해서 여름에 좀 통풍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애들이 아팠던 거야. 에휴. 그러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갈 줄 바람길을 만들어줬어요. 바람이 돌아다니게 그냥 일이 들어가서 일이 나오게 바람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그걸 못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하엽이 가운데가 꽉차 있잖아요. 집에서는 우리 베란다에서는 이럴 일이 없겠더라고요. 하도 핀셋 들고 사니까. 제가 그래요. 요즘. 막물 주고 싶어서. 이 얼굴 가서 만져보고 저 얼굴 만져보겠어. 나중에는 애가 얼굴이 그냥 멍들겠다 싶을 정도로 만지고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하고. 왜 화분이 클것 같은데. 큰일 났네. 화분 준비를. 옆에 있는 거뭘 주나. 한번 볼까요? 아, 여긴 그나마 나은데, 여기가, 잘라진 자국이 있어갖고, 안 예쁘네. 자, 요렇게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조금 얘를 낮춰서, 이미 떨어진 애를 낮춰서 심으면 되는데, 화분이 너무 큰디? 얘 떨어졌네. 여기도 좀 잘라주고, 떨어졌으니까 잘라주고. 어디 보자. 그래서 크게 키워볼까? 키워볼까요? 그냥 넣고 키워볼까요? 그리고 배수통을 조금 높여서. 자, 여기서는 우리 고객님들. 자, 연말 선물 제가 또 드리지요. 예쁜 플로방스분. 오, 하나 또 제가. 플로방스분 엄청 예쁘죠? 우리 고객님들. 플로방스분입니다. 여기다 심어도 될 거야. 여기다 심을 걸 그랬나? 묵대도 있는데? 어디 볼까? 여기다 심어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선물 갈 거고. 제가, 요즘 댓글로 해서 드리고 있죠? 댓글, 이번에는 제가 3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다 해야 되겠다. 너는 나중에 딴 거에다 심어줄게. 넘치게, 일단은. 넘치게 가자. 화분이, 이제 무거워지면서 화분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입구 사이즈가 이제 커서, 이제, 심기 싫은 거야.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거야, 지금. 사이즈는 착 좋은데, 이건 개구쟁이 분입니다. 개구쟁이 분인데, 센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7.5cm고요. 얘는 10cm가 되는 아이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자, 무거워져갖고 얼굴이 조그만해졌다고 저 옮기고 싶어지죠. 자, 요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무거워지면은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니까 옮기게 되더라고요. 입구 사이즈 좁은 데다가. 옮겨야지, 뭐. 막 넘치게 옮겨야지. 저 요즘 그런 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보글보글보글 넘치게 크니까, 베란다에서도 딱 좋고, 아주 가분수로 심어놓는 거 요즘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요 아이 목대 안 꺼내놓죠? 저는 원래 목대 꺼내는 걸 그렇게, 목대 꺼내는 거 하고, 철아, 그판 꺼내놓는 거 되게 싫어요. 그 동판, 판때기 꺼내놓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주저앉히는 사람. 그러니까 멋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냥, 지 멋대로 심고 싶은 대로 심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이쁘다. 근데 아까 해 있을 때 분갈했으면 얘가 더 이뻤을 텐데, 이 엘사는 원래 해가 있을 때 심잖아요. 해가 막 반짝반짝반짝 해가 떠 있을 때 심으면 진짜 이쁜 애가 얘거든요. 아이고 이쁘네. 자, 밀도 더 쏟아주고. 자, 요렇게. 자, 콩콩콩 왜 지르냐면요, 아까 뿌리 안 끊었잖아요. 안 끊은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밑에 세밀한 작업을 해야지. 자, 여기다가 마사토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나 원래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는 편 아닌데요. 얼굴에 얘가 쪼막대기 많은 게, 저 밑에서 아까 저기 꾹꾹이를 했더니 얼굴이 하나가 입장을 망가뜨렸어요. 제가 지금 울고님들은 밑에 게 안 보이지만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네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까 30번째 댓글이라고 그랬죠. 제가 까먹었어.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잊어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안 까먹어야 돼. 메모해 놔야 돼. 제가 이왕이면 저도 크리스마스나 이 연말에 약간의 그 약간 그 우울할 수 있고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 조금 머리 많은 것 같아 같이 실장님아. 더 많은 것 같죠, 그 실장님아. 아유, 많은 것들. 우리 실장님 예쁜 거 골라갖고 지금 나한테 검사 받는 것처럼. 실장님 대거리 숫자 써봐서 제일 많은 거 드려요. 자, 물건 걸로 오셔갖고.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 이 맛이야. 딱 이 맛이라니까요. 딱 맞아야 돼. 자, 그래서 10월 5일 날 식재했던, 네, 사장님. 아니, 네, 실장님. 실장님이 사장님에? 너무 이제 막 사장님이래. 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제가 우리 짝꿍 부를 때도, 회사, 여기 일하는 데는 일하는 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영상이나 막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짝꿍 사장님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니까는, 여기서 실장님한테도 사장님. 사장님 부르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래요. 그냥 부르면은 다 해주니까. 이거 해줘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예쁘다. 내가 엘사가 어디가 또 있을 텐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기 이제 D공방분 10cm에서 조금 커서 제가 여기 지금 엘사를 조금 이제 7.5cm 개구쟁이분. 자, 요건 제가 갖고 있는 화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쁘네.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넘치게 심는 거. 이 넘치게 심는 게 지금 왜 가능한지 아세요, 고객님들? 말랑말랑 물을 안 줘갖고 애가 찌글찌글해요. 얘가 찌글찌글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심는 게. 그래서 빵빵하니 그런 아이들 심을 때는 화분이 항상 커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 이렇게 심었다가 여기서 이제 물 주면 더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자, 10cm 화분에서 자, 7.5cm 화분으로 줄였어요. 자, 요즘 요런 작업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줄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얼굴이 다 무거워지면서. 얘 작년 아이 됐잖아요. 작년에 언제야? 작년 10월 5일 날 심은 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무거워서 작아졌습니다. 아, 예쁘다. 오늘은 이렇게 엘사 얼굴이 무거워서 작아진 아이를 사이즈 작게 해서 줄여서 분갈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얼굴 작은 엘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분갈이 한번 해줘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일주일 있다 물 줄 겁니다.